살아있었네래. 왜? 왜 살아있었네지? 나 뭔가 왜 불안을 감지하고 있지? 아니야, 대성이라고? 잠시만, 비상 걸렸다. 뭐지, 무슨 일이지? 나 뭐 잘못했지? 여보세요? 왜요? 왜 그래? 살아있었으면 됐어. 아니 그 목소리에 굉장히 불안이 묻어있는데. 너 채팅이 남자랑 여행 갔다 와서 그런 건 뭐야? 아, 여행은 혼자 갔지. 가서 남자인 친구를 만났을 뿐이지. 왜? 잘 생각해보고 연락주세요. 아니, 딱 하나밖에 없는데? 카톡에 답장 안 한 거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수도 있고면 이건데? 그 남자인 친구랑 만난다는 것도 이거 채팅 보고 알았어요. 그건 그렇지. 그치? 얘기를 안 했지?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군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저는 일단 졸려서 자러 갑니다. 거기 와봐. 왜요? 내가 어제 연락 못해서 미안해. 아니 뭐 이 여자가 언제쯤 답장을 할까, 연락을 언제쯤 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됐네요. 지금 했어. 읽기만 할 거예요. 아,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유형 중 하나가 읽씹이거든요. 아니, 근데 네, 해명해보세요. 바보 킥킥킥킥 하고, 아, 바보 아닌데 하고 끝났잖아요. 뭐, 그 후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맞지. 뭐, 연락 네. 못한다면 연락 못한다는 말을 해줄 수도 있고. 아, 그건 맞지. 그건 내가 100번 네. 잘못했지. 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 네. 화풀어져? 셀카 보내줄까? 이건 좀 센데. 사진 보내줄까? 가슴만 지르. 아이,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하면 화가 풀린다길래 해봤는데 풀리나요? 오랜만에 쉬다 오셨으니까 네, 방송 재밌게 잘 하시고요. 지금 애들 제일 재밌어하는 거 오늘. 툭툭 건드는 이모티콘 원래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알죠. 네. 근데 안 했어요, 일부러. 이 여자가 언제까지 연락 안 하나 한번 궁금해서.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나한테 진심인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비즈니스예요. 아, 뭐라고요? 약간 그런 거 생각했잖아. 아, 이 여자가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서 나한테는 말하지 못하고 밝히지 못하고 아. 숨겨야 했던 막 그런 사실들. 아니, 근데 이거 막 그런 약간... 드라마 같은 스토리지네. 아니, 근데 왜 굳이 얘기를 안 했는가에 대한 해명을 굳이 하자면 네. 저랑 10년 넘은 불알 친구거든요. 근데 그놈의 네. 새끼가 여자친구랑 이번에 헤어졌다 그래서 네. 이제 갔다 왔는데 남자라는 인식도 별로 없었고. 네. 아, 근데 그때 저번에도 막 그 친구들이랑 만나서 논다고 했을 때 난 별로 안 했는데.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아, 그래? 안 해서 그런 거지, 그치? 네. 죄송해요. 네. 잘못했어요. 네. 좋아해요. 네. 좋아한다는 말 대신 또 다른 표현이 있을 텐데. 새우 이쁜 짓. 이쁜 짓. 새우 이쁜 짓.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막 뭐 하루 종일 연락 안 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전에만 말해주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네, 도망가야지. 이쯤 되면 어디까지가 비즈니스고 어디까지가 협의하에 누가 대본 짰는지 모르겠다. 이집 예능 리얼 예능이었던 거야. 네.